왔네, 왔어. 벌써 신혼여행 갔다 왔나봐. 형, 정말 결혼식 올린 거야? 가족들한테 말도 안 하고? 나중엔 다시 할 거야. 그럼 오늘 결혼식은 진짜가 아니었네? 아, 그랬구나. 괜히 난리 쳤잖아. 진짜 결혼식인 줄 알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네. 진짜 맞아. 이미 혼인신고도 했어. 뭐? 혼인신고를 했다고? 넌 한국 호적도 없다면서 어떻게 혼인신고를 했다는 거야? 대사관에서 확인증 받은 다음 구청 가서 했는데요. 너 쥐도 면밀한 애구나. 너 미리 다 계획 짜놓은 거지? 네, 그래요. 뭐라고? 이게 뻔뻔하게. 그만해라. 강영미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내가 당신 아이 가졌다는 거 알고 있죠? 결혼하려면 적어도 나한테 거짓말이라도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안해. 그건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솔직히 수지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염치도 없고. 하지만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됐어. 그만하면 됐어. 수지 씨,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용서요? 당신 마음대로 해요. 하지만 나한테 용서를 바라진 말아요. 용서 못해요. 죽어도 당신 용서 못해요.